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문신예술 의료행위 아니다 사단 법인 대한 문신사 중앙회의 집회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문신사들이 힘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문신은 예술이며 문신사는 예술가다. 이들은 이날 눈썹 문신 시술 유사 의료행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20대 문신사의 무죄를 촉구하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단 법인 대한 문신사 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문신은 예술이며 문신사는 예술가다. 의사나 간호사도 눈썹 문신을 한다. 문신 시술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눈썹 문신은 개인의 미적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문신 예술의 자유를 보호해달라. 문신 행위가 어떻게 의료입니까?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반영구 작업을 하는 문신사 권예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한문신사 중앙회 임보란 회장님과 위원장님과 그리고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님들, 원장님, 선배님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 길 그리고 귀한 시간 마다고 여기까지 함께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서서 무대를 참가자들은 문신은 예술이다. 의사보다 아티스트.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문신으로 병 고치나 의료행위 얼척 없다. 문신이 의료행위 전 세계에 유일하다. 대한민국 눈썹 문신 전 세계가 극찬한다. 문신사도 세금 낸다. 사업권을 보장하라. 대구에서 이뤄보자. 눈썹 문신 무죄 판결.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배심원을 믿습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문신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전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저희는 반영구 눈썹 문신이 유료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무죄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여기까지 저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30년 전의 판례를 고수하여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영구 시술을 받은 대한민국 1,600만 국민을 문신사와 함께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문신으로 환자를 치료합니까? 문신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국가가 문신을 의료라 합니까? 세상 어느 국가의 의사들이 문신 시술을 합니까? 애초에 문신이 치료 목적이 맞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문신과 의료행위는 본적부터 다릅니다.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 구호를 외쳐주세요. 눈썹 문신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배심원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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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으로 병고치나 의료행위 얼척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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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이 의료행위 전세계에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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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성문신 전세계에
또한 문신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예술이며 문화다. 문신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안전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등의 메시지를 담은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 문신 관련 법률 개선, 문신 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다가오는 2024년 5월 13일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신 관련 법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신은 인체의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예술 행위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신이 예술인지 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차갑다! 무신 합법! 외국은 합법! 우리는 불법! 대구 국민 참여 집단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계속 만들고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신 반영 반영 문신 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뉴스를 보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